이분을 보고 있으면 절로 거룩해지는 기분인데요. 오늘은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번에 검은 사제들로 네, 찾아뵙게 된 최준호 부제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했던 게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종교의 본질을 좀 알아야지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실제 이제 신부님을 찾아뵀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크게 느꼈던 거는 이분들의 삶의 무게? 저는 항상 그렇게 알고요.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본부터 시작해서. 기본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직업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저 친한 몇몇 뭐 윤종빈 감독님이나 다른 분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다파라고 다 파고든다고 다파라고 그런 좀 일상에서도 그런 편이라 네. 별명으로 다파 강동원 선생님 여기 근처에 뭐가 맛있냐라고 역시 맛집 밥 지방의 먹으러 맛집을 식사하러 가셔야죠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물론 안 되는 거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기숙사가 이제 2층에서 문을 잠궈버리니까 2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자주 있었죠. 자유를 갈구했던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났어요. 농담이고요. 그 예식 장면이 굉장히 영화에 있어 중요한 장면이고요. 그 최부제가 믿음과 의심이 같이 공존하는 인물인데 좀더 믿음이 생기는 시퀀스이기도 하고요. 힘들죠. 그리고 세트 안에서 계속 촬영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런 공간 안에서 지금 12시간씩 있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라면 이 영화를 안 찍을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 만나서 술 한잔할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저 마음 맞는 동료들 만나서 그냥 수다 떨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의견들도 많이,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제가 일 말고 제일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냥 좋더라고요. 사실 아예 손도 안 댄다라는 거지만 너무 음식에서 이제 성의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지금 나는 이 성의를 보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이걸 먹어야겠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실망감이 굉장히 많아요.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죠. 좀개 먹어야죠. 강동원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OX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맞춰주시면 됩니다. 강동원이 영화 M에서 부른 노래는 정훈이의 꽃밭에서이다. 아닌 것 같은데. 안게 아니었어요? 안 게? 맞아요. 그냥. 맞나요? 네네, 직접 불렀죠. 네.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봐서 네. 무슨 말이야, 그레고리안이. 그것도 찾아보고, 아, 요런 거구나. 곡 연습은 사실은 많이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일단 가사 외우는데 굉장히 중점을 뒀고요. 스피리투 상크티 엑스테쿠에로 아트 퀴드 베니스 튜크. 근데 여기에서 또 너무 잘 불러도 이상해요. 그쵸. 씬이. 너무 막 너무 잘 불러도 열정적으로 이상한 씬이기 진행하죠.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니까 사실 더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검은 사제들에서 최부제의 악몽에 등장했던 개는 핏불 테리어다. 아, 아니에요. 그개 이름이 뭐였더라? 로트와일러요. 에, 예, 저개 되게 좋아해요.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뭐랄까, 약간 천사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어서 개들 보면은 어쩜 저렇게 착할까? 피픽 씨를 픽픽? 좋아하는. 네. 그냥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정말. 키운다면.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저에게 강동원 씨만이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를 저에게 주시면 되거든요. 네. 강동원은 치마를 입어본 적이 있다. 오. 기억이 안 왠지 있을 나. 것 같아요. 뭐지? 맞는 건 뭐지? 띵동댕. 아이고, 아이고. 고등학교 때 있어요. 예술제 이런 거할 때요. 아. 반 전체가 그런 컨셉이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뭐, 크게 생각은 안 했어요. 네. 이왕 할거 그냥 확실하게 하자라는, 네. 개그 코드가 없진 않아요.
제가 좀 안 웃긴 성격은 아니라서요. 더 웃기다고들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연기할 때 멋있는 것보다는 웃긴 거 할 때가 재밌어요. 만족감도 크고. 강동원은 게임 덕후다. X. 예, 맞아요. 네. 너무 열심히 해서 떠나보냈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취미생활을 그렇게 즐길 만한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다른 취미들도 많이 생겼고요. 뭐 한동안 가구 만드는 데도 굉장히 빠져 있었던 네. 적도 있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레 좀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건축물에 대한 또 많은 관심이 생겨서 지금은 제일 관심사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건축물이나 제가 잘 네, 인사를 자주는 못드리지만 항상 매일 일하고 있다. 항상 새로운 영화, 새로운 캐릭터, 네, 좋은 영화, 좋은 캐릭터 보여드리려고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 검은 사제들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